아, 자루치기. 아니, 자루치기. 베리오 좀 그만해. 하지마. 홀리 쉣, 또 너야? 승용권? 하지마. 이거 엘베가 너무 귀찮다. 아니 너무너무 귀찮다. 잠깐만, 야 이거 부셔야 돼. 또 다른 데 가서 저거 배리어 친다. 쟤. 아니 근데 꼽등이가 덜 나와서 꼽등이 사념체를 못 먹었어. 너무 서운해. 그리고 저 아래쪽은 어떻게 가는 건데? 대관절. 어? 진작 갔어야 되네. 가는 길이 없네. 아, 저렇게였구나. 근데 배터리 나왔어. 잠깐만요. 지금 인자가 좀 추가가 됐는데 뭔가를 찍긴 찍어야 될 것 같거든? 생체 인자는 먼저 공격력 찍고 그냥 그 공중 두 번 베는 거 있어야 될 것 같아. 지금 너무 답답해. 악귀인자가 제일 무쓸몬데 이거 솔직히. 나는 저런 거 못 채워. 저기에 엘베가 있었다고? 몰랐네. 어, 된다. 다행. 증명권? 기력이 이거밖에 없지만, 어? 이 상태에서도 좀 이렇게 활용할 방법을 생각을 해봐야겠어. 평생 안 쓰고 살 순 없어. 정화. 근데 익숙해지니까 재밌긴 하.. 못 찍겠지? 새로운 거? 마음에 드는 거? 아씨 파랑 자루치기 강검 어? 아 방해받지 않는다.
아, 승용차비 아니었네 이거? 올려백이구나. 미안. 이거 일단 아래 후리기 하나 찍고 이것도 땡기긴 하는데 저거 일단은 둡시다. 이거 아래 YZ. 오케이. 이거 타면 어디 감? 아! 거기 가나? 아까 중간에? 저기에 엘베가 있었네 했던 거기? 맞네. 안 와본 곳이네. 와, 녹색 과실! 귀한 거 주네. 하여간 메트로바니아는 진짜 맵 핥고 다녀야 돼 이거. 어? 내가 대충 간 거였네. 원래도 그냥 먹을 수 있었던 곳이네. 응? 레벨업 안 되지 않나요? 아, 방금 저거 먹었지? 개꿀? 생체인자 공격력은 못 참지. 나 공격력 몇이냐? 24. 재밌냐고요? 예. 하다보니까 점점 괜찮아지고 있어요. 그래도 데모 때보다 좀 쉬워졌어 확실히. 그래도 오오 멋있어. 나도 멋있어질래. 나도 멋있어질래. 강인성 인자만 두 개가 있는데 지금? 공중에서도 무기 맞기. 이런 개가 왜 안 찍었냐 바보야. 보고 찍었어야지. 에이씨. 근데 저거 하나 때문에 전부 초기화하는 건 좀 아까워. 초기화도 못해 지금. 방금 레전드 저스트 가드 노리고 띵띵띵띵 세키로 하듯이 했는데 한 번도 안 됐어. 진짜 개 못해. 강화 버전이 나왔는데요? 그 전까지는 뱀 대가리였는데 지금 양 대가리가 됐는데? 나와봐! 나와봐! 나와봐, 더 나와봐. 이 김리비가 다 썰어줄게. 아, 저런 개. 그나마 오른쪽에 있던 애가 어그로가 안 걸렸어. 좀 못 올라가는데? 됐다. 하나 먹자 그냥. 그럼. 야, 내가 널 보면 기분이 좀 안 좋아. 뭔가 도그마에서 저거 보는 것 같아서 기분이 안 좋아.
녹음만 하피 보는 것 같아. 쟤 보고 있으면 기분이 나빠. 뭔데요? 어디다 쓰는 건데요? 또 뭔가 풀렸... 어? 기력 플러스 1이요? 미친! 갓겜이네? 아까까지의 나와는 달라졌어. 저긴 어떻게 올라가는데? 2단 점프가 생기나 나중에? 하여간 메트로바니아 특이야. 그지? 저긴 어떻게 가지? 하고 고민을 해봤자 어머? 뭐하냐? 지금은 못 가는 곳이고 나중에 가셔야 돼요 하는 거. 와이 와이. 야 이거 보스 나올 것 같은데? 그러게 저게 뭐냐. 마리가 아니었어. 아 이런 미친 진짜. 아니! 거기가 천장에 부딪히는 곳이었니? 난 몰랐다. 어 버그 음악 안 나옴. 너무 빨리 왔나 봄. 이거 뭐 파피 플레이 타임이야? 아 다 피했나 봄. 와 녹색 과실. 야 지도 내놔. 저기까지 가야 되네. 자, 지도가 어떻게 된다고? 아니, 형. 나 실망이야. 그렇게 때리는 거. 아싸 500점.
공 다 찍었어. 하지만 이쪽에 또 공이 있어요. 강인성 없네. 이거 한번 껐다 켜야 될 것 같은데요? 아니 음악이 거슬린다 한들 아예 안 나오면 좀 그건 좀 그렇잖아요? 이제 나오네. 잠시만요. 가자. 잠깐만. 진행 루트 아니야. 미친. 어 잠깐만. 형 여기 여기도 온다고 말 안 했잖아. 아니 진행 루트가 아닌 줄 알았는데 진행 루트였어. 아이씨. 아 저 아래 제대로 못 봤는데요. 여기 못 봤어요. 아니. 아이 걔가 이런 젠장 못 봤다고 지렁이 놈의 새끼야. 아 이거 아닌데 이러면 이러면 안 되는데. 형 빨리 일어나. 아 아 이 깼음에도 뭔가 찝찝한 이 찝찝함 어떻게 할 거야 이거. 야 하, 나 메트로베니아 이게 너무 그러니까 좋아하는 사람들은 이것 때문에 환장하는 거잖아. 옛날에는 풀 수 없었던 퍼즐 먹을 수 없었던 아이템 다시 먹으러 가는 거. 아 나는 이게 너무 힘들어 솔직히. 툭 까놓고 말해서 싫어. 이게 싫어. 너무너무 싫어 나는 이게 이러고 있는 거. 어? 이인님은 어떠세요? 이거 좋아하세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거 진짜 싫어하거든요? 모든 게임에서 다 싫어. 내가 좋아하는 게임조차도 이런 거 나오면은 마음속에서 이제 10점 만점에서 1점 까요. 그래서 슈퍼 마리오 오디세이 할 때도 아 정말요? 와 그럴 수 있지. 그러니까요. 저도 그것 때문에 데모 때 해봤던 거예요. 일단 멋있잖아. 조선 검사 멋있잖아. 저 새끼 대가리 치고 있는데? 아! 아니지. 레벨업도 못하는데 상호작용을 뭐하러. 그래도 그거 하나는 좋아. 화톡불에 다가갔을 때 다크소울처럼 맵을 초기화 시켜버리는 건 돌아버리겠는데 그거 말고 다가갔을 때 내가 레벨업 할 수 있으면은 알려주는 거. 그럼 레벨업 못하면 그냥 아예 만져볼 필요도 없는 거니까. 그런 건 되게 센스 있어. 야 근데 그 어우동 같은 아가씨 왜 안 나오냐? 데모 때는 나왔었는데 금방. 어? 이거! 아까 튜토리얼 때 그 자식이잖아. 2층이었나?
야 충식이야. 분명 깊은데 그게 짜증. 다시 한번 쳐 죽여주마. 나 한 번도 지금 저스트 가다 성공 못했거든? 돌아버리겠네 진짜 개 못한다 나. 아니 제법이군. 하지만 야 끝까지 해. 몸풀기에 불과해. 끝까지 하는구나. 뭐 할 건데, 뭐 할 건데, 뭐 할 건데! 광선검 꺼냈어! 너무 멀리까지 가는. 야, 이 치사한 놈의 쉐키야. 전기를 깔아, 이젠? 야, 진짜? 야! 아, 전기를 깔아? 아, 그래. 전기는 전혀 예상 못했네? 야 그리고 이러면은 나 저것도 다 날라간 거잖아. 저런 씨. 아, 빗 나갔어. 개 같은 거. 한 번 나갔는데 딱. 이건 뭐하는 짓거리야. 뭐 어떻게 딱 안 맞는 타이밍이었어.
야, 그 뭐하는 개짓거리야. 한 대 남았다. 아, 못 굴렀어 마지막에. 아, 빡세다. 너무 빡세다 이거. 그리고 애가 공이 아니 맷집이 미쳤다. 나 아직 저거 못 모았지 개수. 그러네, 세 개 모아야 되는데. 아, 이게. 이거라도 찍어야 될까? 다시 가보자. 아, 나쁜 놈. 너무 빡센데? 그만 가, 이씨. 니가 뭐 소닉이야? 아, 그건 좀 안 하면 안 돼? 그 대응이 안 돼. 조졌다. 나 방금 분명 굴렀는데. 아이씨. 빡세.
아, 미친. 또 안 되겠는데요? 와, 겨우 살았다. 치사하게 컷! 이기면 치사한 게 없는 거야. 얘는 저스트가드 교수님이었던 것 같아. 삿갓이요? 우와! 뭔가 개멋있는 거 생겼어. 이 녀석이 어떻게 이런 힘을 가지고 있는 거지? 몰라, 그냥 화면에 RT 버튼 누르라고 떠 있었어. 네가 흑우단 대장인가? 어떻게 악귀 정수에 대해 알고 있는 거지? 도대체 무슨 말을 짓거리는 거냐? 너는 내가 알고 있는 김립이 아닌 건가? 이거 이분 성우분 그분인 거죠? 그 뽀뽀뽕. 아니 아니, 그럴 리 없겠지. 나를 기만하지 마라, 김립. 빌어먹을. 이게 내 힘의 전부일 거라고 생각하지 마라. 형, 저는 지금도 충분히 힘듭니다. 다음에 만날 때는 기필코. 아니요 아니요, 나오지 마세요. 사지를 갈기갈기 찢어 죽여주마. 아니요 아니요, 됐어요. 아, 졸라 힘들어 지금. 안그래도 그만해. 내가 뭐 쉽게 잡은 줄 알아. 왼팔에 깃든 악귀의 힘을 사용해 원거리의 적을 공격한다. 악귀의 소나기를 뻗어 목표 지점의 적에게 빠르게 날아가 베어 넘긴다. 오, 개편한 거 생겼다. 강인성 인자 하나 남겨놔야겠다 다음에.
와 죽겠다. 야 빨리 화톡불 줘. 내놔. 화톡불 내놓으라고. 화톡불 주고 그 다음에 전개 빨리. 이거 아까 프롤로그 때 오프닝 때 나오던 애 아니야? 되게 불소 캐릭터 같아. 불소 마이너 버전? 여긴 뭐가 이렇게 복잡하던? 좀 더 조사를 해봐야 할 것 같은데. 최근 대장의 행적이 묘연하다고 생각했지만 설마 이런 일을 벌이고 있을 줄이야. 그렇다는 건 설마 누구냐? 어머! 깜짝이야. 이렇게 대놓고 서 있는데 못 봤어? 응? 방금 대장과 한바탕 붙은 녀석? 너는 누구지? 이곳에서 뭘 하고 있는 거냐? 상대방의 신분을 물어보기 전에 자신의 정체를 먼저 밝히는 게 예의가 아닐런지. 그렇다고 내가 그쪽에게 내 정체를 알려줄 이유도 얘가 싸가지가 없네요. 대장을 계속 쫓는 거라면 여기서 북쪽으로 20리 떨어져 있는 연구소로 찾아가면 될 거야. 왜 그런 정보를 알려주는 거지? 20리면은 80km인가? 나도 그쪽에 볼 일이 있어서. 1리가 4km 아니었어? 당신이 대장의 시선을 돌려놓아준다면 그만큼 내일이 수월해지지 않겠어? 그럼 잘 부탁해, 사카씨. 아닌가 8km인가? 아씨 모르겠다. 사카씨라. 사카씨. 꽤나 맹랑한 꼬마로군. 저는 이제부터 사카씨입니다. 아니 화톡불은 왜 안 주는데? 갈 수 있는 방법인가 보군. 사카씨요. 별 수 없지 않나. 단서라고는 동백이라는 자가 가지고 있는 전부이니. 와 입장은 점프가 아니 자동이야.